본부원장 무비 큰스님을 모시고 이런 사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이제 교육원장으로 계실 때도 제가 이제 가끔 회의가 있어서 서울의 그 교육원에 와서 회의를 할 때 보면은 회의 주제를 하시면서도 아주 그 소탈하면서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어른 스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어른 스님 중에서는 그런 분을 처음 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른 스님들 중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야, 저런 분이 정말 종단에 중책을 맡아서 잘 됐다. 앞으로 계속 더 큰 중책을 맡아서 해나갔으면 종단이 굉장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 큰 스님을 이렇게 또 행불선언에 직접 내시게 돼서 투말라에 없는 또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이고 또 우리 행불선언 불사님들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또 큰 스님이 쓰신 그 금강경 오가해 그 다음에 화엄경 이런 책들은 지금도 강원에서 학인 스님들이 교과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예, 금강경 강의를 요새도 하고 있고 불교방송에서도 했지만 그런 거 할 때 뭐 우리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 오가해 책을 많이 인용을 해서 그걸 참고를 해서 예, 봤고 또 화엄경 학인 스님들하고 공부할 때도 그 스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화엄경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도 하셨고 그 책들을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 어른 스님께서 악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잘 열어놔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후배들이 탄탄대로를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에 스님들은 뭐 나이 드신 스님들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교육이나 또는 뭐 포교나 또는 뭐 종단의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귀감이 되시는 큰 스님이시고 또 최근까지도 또 불교 TV에서 법학연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를 아주 유심히 잘 들었고요. 또 큰 스님께서 그 만드신 법학연 강의 책, 그걸 또 역시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 스님께서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시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나 또는 강의나 법문이나 또 이제 카페, 영화실 카페가 있죠? 네. 예, 영화실 카페를 통해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정말 회원과 비회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불자나 또 불자 아닌 사람들도 카페를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화 시키는데 아주 그 가장 선봉으로 이렇게 하시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모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먼 길을 그 부산에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제 범어사 그쪽에 계신데 일부러 이제 강의하시려고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불광사에서 주무시고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아
법사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필요한 관계로 서서 담대 합장으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가나오나 부처님 애년으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디에 가든 모두 한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디 가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가 바로 우리 신도 우리 절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찍이 월호스님께서 메스컴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다시 말해서 법륜을 왕성하게 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 인류와 더불어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아마도 그로스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은 무수히 많을 줄 믿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축이 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이 있었듯이 이천도량 지금 여기서 한 50분 되는 거리에 이천도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량을 지금 계획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작을 했고 또 시작은 벌써 반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건물을 법당을 지금 한 채 다 지어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의 뭐 70%는 완공된 상태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량은 저도 뭐 그전부터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불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니 인간이 할 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원스톱 시스템 그런 그 수행처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웰다임, 웰비잉 이 모든 것들이 스님 말씀대로 다 거기서 해결되고 뭐 즐기는 것, 뭐 기도, 참선, 무슨 불교 공부 그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일체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참 반가운 소식이고 힘이 생기는 소식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교 포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오던 참인데 이렇게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사무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 행불선언은 어느 불교 신행단체보다도 앞서가는 또 현대화된 가장 그 현대화된 그 앞서가는 그 불교로 우리 신행 활동을 하고 전법 교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승가라고 할 때 우리 스님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 사부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님은 뭡니까?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님은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간 아주 초현대화된 그런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불교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걸러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자신이 소화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그 방출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런 그 불교로 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늘 보아왔고, 또 그런 표현들이 책 속에도 많고, 또 그 라디오 법회 할 때 늘 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는 불교, 현대화된 불교, 개혁된 불교를 하고 있는 이 도량에 와서 어떤 앞서가는 소리를 최신식 불교를 이야기해야 이게 먹혀들 텐데, 이게 어쩌면 좋나 하고, 사실은 뭐 격려차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식 불교를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무진장이라고 하는 불교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무궁무진 얼마나 잘 씁니까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그 보고가 우리 불교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안목으로 잘 찾고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삶으로 또 세상의 어떤 그 좋은 빛으로 회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과제고 숙제예요. 그래서 근래 저는 불교의 우수성, 다시 말해서 불교가 무엇이 좋은가,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주의 주장도 많습니다. 철학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무엇이 그런 기타 종교들보다 우수한가, 이런 점을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저부터라도 우리 불자들이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불교를 선택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가게로 가는 게 우수한 물건을 우수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 심지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평생의 삶의 양식이 되고 세세생생 내 의지체가 될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야 정말 그 우수성을 잘 가려내고 알아서 우리가 의지하고 배우고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 불교는 뭐 꼽아보면은 좋은 점, 우수한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늘 어떤 그 새로운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뭐 금강경을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죠. 거기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어떤 그 관념에서 벗어나라. 무주, 무소주, 머물지 마란 말이에요. 자유로워라. 기존의 의식에서 자유로워라. 기존의 사람에서도 자유로워라. 까짓거.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저 스님이 불행하게 뭘 부추기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집안을 버리고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 자유로워라. 집착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무소주, 응무소주. 반드시 꼭! 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응. 그 무서운 소리입니다. 응자가. 꼭 그렇게 하란 말이야. 머물지 말라. 자유로워라. 꼭 자유로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 생기심. 생자 아닙니까? 살아라. 이 말이야. 내 삶을 펼쳐가라. 자유롭게 삶을 펼쳐가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가치관, 어떤 고정관념에도 내 목을 매달지 말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개를 펼쳐라 하는, 그런 그 삶의 지침입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종교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심지어, 살부살조, 뭔 말입니까?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살부살모, 부모를 죽여라. 스승을 죽여라. 그 죽이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지 말라, 자유로워라, 거기서 내 어떤 그, 고정된 의식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지, 세속에서 표현하는 죽여라고 하는 그런 죽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죽임은. 죽여라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자유로워라 이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불자는 우리가 하늘처럼 떠왔던 부처님으로부터도 자유로워. 또 부처님 이후 얼마나 훌륭한 조사스님들이 많았습니까? 그 많은 조사스님들, 우리의 스승들, 그런 분들 덕에 우리가 불교 정신을 구축하게 됐고, 비로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만은,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그러한 조사스님으로부터도 자유로워라. 이게 살불살조야.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가르침에서 그런 말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불교 이외에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 불교 하면 불교를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선불교, 뭐 비파사나 가나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다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가 초보고 어디가 뭐 고급이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뭐 처음 듣는 것도 아닐 거예요.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참 불교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우리들 자신 궁극적 차원의 우리들 자신을 두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라. 부처로부터도 자유로워라. 부모로부터도 자유로워라. 라고 하는 살불살조, 살부살모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정말 그 삶의 지침으로, 삶의 교훈으로 볼 때도 이렇게 우수한 가르침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 또 불교는 그 우수하고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무수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좀 신식 불교를 제가 염두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보살, 들어보지 못한 참선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동안 따지고 보면 내 발상이 아니고 모두 과거 선배들의 가르침, 또 위로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그 모든 가르침을 압축하고 거기서 짜낸 에기스일 뿐이죠. 결코 어디 뭐 다르거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무슨 보살, 무슨 참선인가 하면은 참선이라 해도 좋고 보살이라 해도
보살 염불이라 해도 좋고 염불이라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개개인 그 인간의 어떤 그 궁극적 차원을 제대로 수용하고 살려면은 정말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고 누구를 위하고 거기에 목을 달고 막 그것이 대상 경계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착한 시민 생활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처님은 일찍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나라의 그 지위도 당신이 가진 그 태자 앞으로 왕의 소임을 물려받아야 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 소임마저도 흔적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아주 파격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 찾아 버릴 필요 없이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도 그런 상식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개개인의 그 궁극적 차원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궁극적 차원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 대자유인 응우소주 이생기심 모든 것으로부터 집착하지 말고 벗어나고 그리고 내 삶을 한껏 펼쳐라. 그 뭐 조사스님들은 또 수처작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디 있든지 내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죠? 그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내 인생, 내 삶의 궁극적 그 차원을 만나서 그것으로서 내 삶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주인공이지 나 이외 다른 것 아무것도 주인공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내 인생을 대신할 사람은 내 부모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부처님도 아니요, 스님도 아니요, 도반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야. 내 인생을 대신할 사람. 우리는 이 불교는 정말 우수한 종교고 차원 높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을 우리는 마음속에 평소에 이해하고 거기에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불교를 만난 가치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불교 만난 보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뭐 모든 일반 종교인들이 다 행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불교인으로서 성이 안 차지요. 사실은 아 이거 불교가 그것뿐인가 싶죠. 그렇다면 뭐 그런 불교야 어디 시내 나가면 그냥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교의 우수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그야말로 참 불교의 가르침 우리가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못 되더라도 그냥 귀로 스친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우수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금지와 잡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 소위 새로운 참선 뭔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내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해탈해야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돼. 한꺼번에 뭐 일확천금하듯이 생사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원, 20원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죠. 저 수십조, 수백조 대기업도 만원, 이만원에서부터 대기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일상에서부터 해탈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궁극적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첫 단계로서 무슨 참선이 있는가 하면은 구나 보살 또는 구나 참선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구나 보살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구나 하니까 무슨 범어 같죠? 아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비가 오는구나. 이건 그냥 오는구나 말하면은, 말로 하면 그냥 연불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관행으로 그게 생활화돼야 돼요. 관법으로 이루어져야 돼. 관행이 돼야 돼. 그러려 되면 그건 참선이야. 비 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드는 것, 무슨 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저전생부터 익히 우리가 보아왔고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해탈되어 있습니다. 비와도 비에 대해서 화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비 오는데 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 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우산 쓰면 되고 안 나가면 되고 전화 한 통 하여서 끝내면 되고 뭐 오늘 일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참선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는 해탈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이가 최소한 80점 맞아야 되는데 60점 맞아. 그건 구나 참선이 안 돼. 구나 보살이 안 된다고. 60점 맞았구나 하면 될 텐데 그만 화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야. 화가 치밀기 시작해서 나는 벌써 도망가버렸어. 당신이 주인공이다. 알아 얘기했다. 천만 어려운 거 없어. 당신 주인공 없어요. 아들이 주인공이고 60점 맞은 게 주인공이야. 그때부터는 그만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그냥 공연이 일 잘하고 있는 거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일이 손에 들어오냐고 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60점 맞았구나. 60점 맞았구나. 구나. 그때 구나 보살을 넣어야 돼. 이게 최신식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있죠. 죄송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이면 죄송합니다만 관세음보살이면 지장보살인 가지고 좀 어려워. 구나보살이라야 통해. 이게 아주 교재를 쉬운 교재를 써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교재 쓰면 안 됩니다. 구나보살 그 80점 맞아야 할 애가 60점 맞아온 거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교재야. 그러나 비가 오는구나 하는 건 벌써 우리가 졸업한 교재라. 그거는 저 유치원생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교재로 취급도 안 해. 그런데 한 가족 사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보았다 들었다. 소문을 통해서든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교재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구나 연불 가지고 되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왔구나. 되겠어요. 저 거상님이 저 물건을 떨어뜨렸구나.
이건 간단해. 이런 교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소 올리면 되는 거야. 그 잘못하다가 2조 100자를 하나 깼구나. 그건 조금 어려운 교재야. 그래도 그 정도 교재는 괜찮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게 뭐가 깨졌다 하면 이건 아주 어려운 교재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마저도 우리가 해탈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해탈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해탈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 우리 참 과제가 엄청납니다. 불교 과제는 이렇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 교재는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작은 교재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탈해 나가야 돼. 하나하나 해탈. 아, 이건 뭐 간단하다 하고 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그런 거 교재들 그것을 이제 구나보살로서 그건 참선까지 갈 거 없어. 그 쉬운 교재야. 그냥 연구를 한마디로 해서 구나보살로서 그렇게 해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그건 명상으로 들어가야 돼. 명상 그 구나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심식불교라서 좀 어렵나요? 구나 참선으로 들어가야 돼. 딱 앉아서 명상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살이 이제, 겟지 보살이야. 겟지 보살. 알아듣겠죠? 네. 네 라고 했다. 아니, 그러면, 그 남편이 바람 피우고 들어와도, 바람 피울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 수 있어요? 네. 이야, 네. 네라고 그냥 하는데. 아니요, 하자, 저기도. 그 교재 어려운 교재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 아, 나는 못해. 그 정도 교재는, 솔직하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해탈하려면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해탈해. 그것마저 해탈하려면은 이게 내가 오늘 뭐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어려운 교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낮은 교재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마저 해탈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탈하려면은 명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겟지 참선을 해야 돼. 겟지 참선. 겟지 보살 가지고 어려워. 그때는 겟지 보살 가지고 어렵다고. 겟지 보살은 연불 차원이고 이제 그것을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선 차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유가 있겠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몰랐겠지. 내가 제대로 몰랐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걸 분해해가, 분해해가, 하나하나 분해해가는 거예요. 분해해가면은 뭐라고 나중에 공이 되는 거지. 분해하면 공이야. 우리 전부, 우리 종성이, 우리 존재가, 모두가 공성으로, 공의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들었을 때 잘 아시죠? 네. 뭐, 반야심경 한 편만 제대로 외워도 그 모든 존재는 공성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 공성이 본질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아는 거지, 그죠? 들어서 아는 거지만은 아무튼 들어서 알거나 뭘 알거나 일단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겟지라고 하는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분해해 들어가는 거지. 분해해 들어가면 그게 멀리 안 갑니다. 곧 사라져요. 속에서 그 끌어오르던 그런 분노와 배신감과 고통, 고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사라져서 내 인격이 돼야 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틀려오는 사실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었겠지. 피치 못할 이유가 있겠지. 나도 그럴 수가 있겠지. 나도 그럴 수가 있겠지 하고 마음속에서 그 고뇌의 덩어리를 분해해 가는 거예요. 분해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경전 8만 대장경 어려운 불교 용어로 어려운 참 그 저 한문으로 막 그냥 해놓은 거 그냥 이것을 이제 정말 애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문자 듣고 싶다면 내 문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봐야 먼 메아리처럼 들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너, 나 할 것 없이 승속, 너, 나, 남녀, 노소, 동서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다 겪는 일이야. 다 겪는 일이라고 얘기해.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늘 겪는 일이야.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겪는 일이야. 그런 어려운 교제도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겪는 일이야. 그랬을 때 이 불교가 어떤 그 특효약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을 때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불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 믿어도 되고 아무래도 안 해. 상관없어.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럴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해해낼 것인가 소화해낼 것인가 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불교 안에 너무 많아. 아침년을 외우는 법화 반야신경 한 편이면 뭐 천번만번 분해하고도 남는 가르침이야 그게. 그 주소는 아무리 놓아도 넘치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꼭 맞는 주사약이라. 그래서 아무리 놓아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그 참 훌륭한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객지보살 내지 객지참선 구나보살에서 한 차원 높은 거죠. 구나에서 그 다음 단계가 객지야. 객지보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최후의 이제 보살 최후 참선이 뭔가 하니 감사보살이야. 감사보살. 근데 그것도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자신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기까지는 관행을 많이 해야 돼요. 명상을 많이 해야 돼요. 참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참선, 진짜 참선이에요. 그동안도 이 못난 나를 아내로 맞아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할 거리 그동안 찾아보면요 수백 가지 넘습니다. 그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저 훌륭한 아이들 낳았어. 그동안 먹여준 것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동안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보고 그래 하나하나 감사의 항목을 적어 나가는 거야. 감사 항목을 적어 나가다 보면은 노트 한 권까지 부족해요. 그게 말하자면은 참선이야. 결정적으로 감사 항목을 적어 나가는 거야. 마음이 안 내키지. 물론 안 내키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을 내키겠어. 하지만은 그걸 견디고 감사 항목을 적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젖어들고 그 감사 항목 하나하나 내가 적어놓은 것이 사실로 와 닿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고 당신이 사는 길이고 가족이 다 사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나가면은 그대로 막가는 인생이고 막가는 가족이고 완전 파탄의 길로 가는 거지. 그럼 파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언하고 목소리 높이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럼 해결 그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끝장 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교제를 내가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교제가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또
얼마든지 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을 때 이것은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웃의 모두 친지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동창들, 뭐 도반들, 다른 종교 믿는 친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연관계를 우리가 연결 고리를 찾아보면은 곳곳에 가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좀 극단적인 교재를 써도 하나의 그 일단 쉬운 애니까 그런 그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 교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제대로 마스터를 했다면은 그 다음 뭐 다른 일상에서 생기는 다른 그 소소한 일들이야 해탈하기 너무 쉽지만 구나 됐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를 열면서 다른 친구는 다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만 빠졌거든 이랬을 때 아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빠진 거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탈할 거야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탈할 거야 아 됐지부터 나가네 구나 참선부터 안 하고는 갯지부터 나가버려. 아주 속도가 빨라서 좋아요. 아주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그랬구나. 그래. 뭐 생일잔치 나만 빼놓고 했구나. 그만은 있었겠지. 있었겠지. 전화했는데 내가 없었거나 내가 못 받았거나 그 사람이 깜빡 내 전화를 까먹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동안 그 사람이 나를 대해준 이런저런 행복 했던 그런 거 서로 좋았던 그런 그 감사의 항목을 적어보자 지금부터 노트 한 페이지는 적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보고 이거 적어보고 아, 그 사람 이럴 때 내 생일에 와줬고 내 아플 때 병원에 와줬고 뭐 학교 같이 다닐 때 그 뭐야 숙제 노트도 한번 빌려준 적이 있고 뭐 등등 감사 항목을 적어 나가면 끝도 없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친구가 그 순간부터는 전부 고맙게 생각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도반분도 생일날 초대 안 해가지고 지금도 한 3년 전 일인데 지금도 지금도 뼈져 있는 사람이 있어 구체적 실명을 들었으면 꼭 좋겠지만 이게 인터넷에 다 나가가지고 조선 사람 다 들을 수 있으니 참아 들을 수는 없고 정말 가끔 만난 사람이라 근데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이야기해 주면 이게 또 이제 약간 잠자고 있던 게 또 이렇게 들치고 일어나니까 그 참 사람 감정이라는 게 희한해 야. 그거 잊어버려라. 그럴 수 있겠지. 얼마든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또 잠자고 있던 감정이 돌아오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효약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로 이제 긁어서 부스러기 되는 수가 있다. 또 함부로 위로하지 마세요. 절대 위로하지 마. 위로하다가 오히려 부추기는 일이 되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냥 안 하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자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참아야 돼 이거.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많고 많은 그 인생사 중에서 일어나는 온갖 장애물들, 온갖 병통들, 온갖 고뇌들, 온갖 번뇌들이 이렇게 끝없이 여름날 저 먹구름 일어나듯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길
이번에 이제 이고 등락 어려운 남을 한번 씁시다 그러면 이고 등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이고 등락이죠. 고로부터 해탈하는 것, 어떤 고가 됐든 이런 해탈하는 길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3대 보살, 3대 참선, 3대 보살 아주 신식 보살이고 신식 참선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옛 것입니다. 2700년 전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치료법이에요. 그걸 경전에 한문으로 쓰러니까 아나 이게 알 사람이 있나. 그걸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불교의 좋은 점 하나가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잔뜩 적어왔는데 이거 뭐 100분의 1도 다 이야기 못해요. 오늘 이렇게 며칠간 장마 때문에 궂은 날씨입니다.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뭐 친구 놀러 가자는 전화도 많았을 때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행불선언에 가서 법문드려야겠다 하는 이 원력 하나로 이 꿈, 이 희망 하나로 여기에 모였어요. 뭐 친구의 그 저기 놀려가자고 하는 그런 알량한 전화까지는 문제도 안 돼.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야 오늘 시간 없다 그만 끊자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가끔 그렇게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야. 신신이실 때 원력이 있을 때 이제 행불선언은 정말 5천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2000도량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 이것은 무엇이 가능합니까? 아까 진심 자랑했습니다만은 정말 여기 온 지 기껏해야 1년 한 3개월 됐어요. 그런데 벌써 교육도량 했다가 2000도량 생겨가지고 교육도량 접고 2000도량에 아주 거기 이제 완전한 도량을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말씀인 즉슨 자연스럽게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오로지 원력 하나로 밀고 나갑니다. 원력 하나로 밀고 나가니까 지금 정말 뭐 아쉬운 대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불교계 최고 스타 스님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뭐 인기 좋다고 하는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검증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으로서 수행자로서, 승려로서 검증받은 사람이야. 그 검증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한번 원력을 가지고 한 나이라도 더 젊을 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가 만든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인간상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원력을 가지고 한번 근사한 그런 그 전법 도량 내지 수행 도량 기도 도량, 명상 도량, 뭐든지 필요하면은 다 거기서 해결되는 원스톱 시스템 도량을 한번 여급하게 만들어 보자. 거기 이제 뭐 층수가 문제이겠습니까만은 층수를 38층으로 하고 이름을 했는데 뭐 층수가 뭐 3층이 됐든 8층이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거기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수행과 공부와 기도와 이런 여러분들의 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완전한 도량 이런 뜻이죠. 완전한 도량 완전한 도량을 이룩하는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비 오는 날, 뭐, 온갖 집안의 일, 친구의 그 유혹, 뭐,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법석에 온 그 마음, 그, 꿈, 그 원력을 좀 더 강력하게, 여기에 힘을 가하면은 그 꿈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도량을 이룩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오늘 법회에 이거 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교제예요. 그러나 저기 이천도량을 완성하는 데는 어려운 교제예요. 하지만 그 쉬운 교제가 어려운 교제로 아까 내가 3대 아주 그 21세기 새로운 보살 새로운 참선을 신식 분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교제에서부터 큰 교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불교는 나이 무시합니다. 수자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로스님보다 나이 많지만은 죽어서 나중에 오면 내가 젊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는 저 스님이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불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나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력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한번 이렇게 맛을 드리고 불교에 한번 재미를 느끼고 불교의 위치가 참 훌륭하구나 그 불교의 우수성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나이 들면 들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공부가 너무 많아. 경전 공부해야지, 뭐 교리해야지, 참선해야지, 연불해야지 할 것이 너무 많아. 어제 노인당 갈 시간이 없어. 어디 노인당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시간 많아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불교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원력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 생도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돼. 내 인격은 날로 날로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저 서가 세존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불교야. 그건 나이 무시한다니까. 나이 들었다고 공부를 안 하거나 젊은 사람만 공부하거나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끊임없이 원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우리 천수경만 하더라도 뭡니까? 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발원문 있고 뭐 열애십계 발원문 있고 사후서원 있고 발원이니 주원이니 서원이니 뭐 하는 것이 그 원자가요 전부 인생의 바람직한 길을 제시해주는 낱말입니다. 그게 사람은 꿈으로 살지 희망감으로 살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원력으로 살지 결코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꿈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살아보면은 사람이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 다른 집안에 무슨 다른 꿈이 없으면은 이 행불선은 하나 잘 해 나가는 거 이걸 내 꿈으로 거기다 같이 편성을 해도 좋습니다. 아 좋죠. 거기에 편성하고 내 꿈을 거기다 싣는 거야. 그러면 나와 더불어 사찰과 더불어 내가 날로 날도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신도님들의 혜택이 또 얼마나 큽니까? 신도들에게 돌아가는 그 회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륜 굴리는 데 원력을 세워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원력이 없으면 뭐 신도들 살기 천에 살기 편한 게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야. 천하의 편한 팔자가 개팔자보다 더 좋은 팔자가 비구성 팔자라니까. 가서 하루 종일 눈 감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식사 대접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지하면 두둑하게 거마비도 나와. 어디 가도 뭐 공부 잘하는 스님이라고 대접 받고 그런데 뭐 하려고 땀 흘리고 이짓하고 있느냐 이거지. 오로지 그것은 원력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그 꿈 속에는 많은 불자들의 꿈이 그 속에 편성이 되어 있어.
혼자 가는 꿈이 아니야, 이게. 이제, 어렸으면 이제 죽으나 사나, 세세생생, 많은 사람의 꿈을 이끌고,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거. 그런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원력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꿈이 잘 이루어져서 또 우리의 꿈, 우리의 삶도 늘 생기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